지금 잡수실래요? 아니요. 이따가. 이따가? 그러면 저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같이 먹어. 네.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먼저 먹을게요. 윤례 할머니보다 7살 아래인 영근 할머니. 나이에 밀려 늘 두 번째다. 식구들 오가는 시간엔 늘 현관 앞을 지키는 윤례 할머니. 95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몸이 가볍다. 두 개씩이나 못 들어. 안 보고. 아, 이건 어머니. 하나만 돼. 그리고 이건 물렁해서 어머님이 잡숴야지. 이건 단단해서 내가 먹어도 되는데 좀 물렁해졌네. 끝내 두 개 다 챙겨주지 못한 게 영 섭섭하신 표정. 그건 뭐예요, 감? 이거 단감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안 잡수고. 나를 무슨 애기 취급하네. 애기 치고 완전 애기. 아유, 어머니 나 가. 어머니 잘 노셔잉. 나 갔다 올게. 예, 갔다 올게. 갔다 올게요. 갔다 올게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잘 갔다 오시오. 내 신발. 윤례 할머니의 근심 섞인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태구 씨. 100살 가까운 어머니에겐 환갑 다 된 아들도 여전히 어린애일 뿐이다. 아, 출근 시간이 왜 이렇게 쫓기는가 모르겠어. 굉장히 쫓기네. 남들은 한 번이면 끝날 무난 인사도 두 번에 나눠 해야 하고, 낳아주신 어머니, 키워주신 어머니, 어느 한 분도 섭섭하지 않도록 출근 인사도 신경 써야 하니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태구 씨의 아침은 늘 빠듯하게 시작된다. 안 들어온다. 아버지의 이런 특별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. 알고는 있는데 어제도 사모님이랑 뭐 밥을 먹다가 가족이 몇 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, 할머니 두 분이랑 같이 산다고 했더니 이해를 잘못하시더라고. 이게 무슨 일인가. 친할머니 왜 할머니가 두 분이냐고 하시더라고.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지. 친할머니가 두 분이라고 우리 저 나 아는 일반 분들도 아, 어머니 두 분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아, 장모님도 모시나 보네요. 그러시냐고. 여의도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둘째 아들을 기차역에 내려주고 태구 씨도 서둘러 자신의 직장으로 향한다. KBS